안녕하세요, 베스트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스톤 필러 만년필의 세척과 리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만년필은 투이스비의 다이아몬드 580 만년필인데요. 투이스비의 만년필인 경우 구매 시 전용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피스톤 분리 세척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인 피스톤 필러 만년필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 보고 가실게요. 피스톤 필러 만년필에 별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세척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노브를 돌렸다 풀어주며 베랄 안에 물을 채웠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세척해 줄 거예요. 주의할 점은 노브가 다 돌아가면 힘을 주어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니 더 세게 힘을 주어 돌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다고 더센 힘으로 돌리게 되면 배럴과 피스톤이 분리되면서 고장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노브를 돌릴 때에는 조금씩 자주 돌리는 것보다 끝까지 돌렸다가 끝까지 감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노브를 너무 많이 돌려도 내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럴 내부에 잉크가 잘 녹지 않는다면 내부에 물을 채워서 잠시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고, 맑은 물이 나와도 펜촉 사이에 숨어서 굳어 있는 잉크 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니, 펜촉 부분을 따뜻한 물에 약 2시간 정도 담가 녹여주신 뒤 잉크 잔여물을 확인해 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펜촉과 그립에 미세한 변형이 올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닦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살살 누르듯이 닦아주세요. 펜촉에 잉크를 녹이는 동안 캔 내부를 닦아줄게요. 면봉으로 물을 묻혀 닦아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캡을 열고 닫으면서 제법 많은 잉크가 튀어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캡 내부 상태에 따라 여러 번 닦아줘야 하니 여유를 갖고 젖은 면봉과 마른 면봉을 번갈아 사용하며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척 후에는 피스톤을 밑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서늘한 곳에서 건조시켜 주세요. 물때가 끼거나 잉크에 물이 섞어 변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짝 건조시켜 줘야 해요. 하지만 저희는 빠른 진행을 위해 최대한 물기를 없애고 리필을 진행할게요. 충전에 사용할 잉크는 트러블 메이커의 루네타 트와일라이트 핑크 컬러예요. 먼저 상단 노브를 끝까지 풀어준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수직으로 세어 펜촉 부분만 잉크통에 담가 줄게요. 펜촉을 담갔다면 풀어줬던 노브를 다시 감아 올리며 잉크를 충전해 주세요. 그립부가 잉크통에 잠기면 밝은 컬러나 투명한 만년필은 착색의 위험이 있으니 아주 살짝만 담가 주세요. 충전이 완료되면 노브를 살짝 풀어 잉크를 조금 떨어뜨려 주신 후에 다시 꽉 담가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잉크통 안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공기가 통해 잉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에 묻은 잉크를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닦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피스톤 필러 만년필의 세척과 리핑 방법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펜이 생각날 땐 베스트 펜!